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동해선 일광역에 내리 있습니다. 저는 기장에 내리려다가 지금 일광이 한정을 지나서 일광 내리는데요. 그리고 오늘 자세히 보니까 저는 오늘 기장에서 내려서 사실은 요 송정까 전에 했던 그 송정류까지 가려고 그랬는데 한 코스 더간 일광이 내렸는데 보니까 일광 해수욕장이 있고요. 자, 일광 해수욕장 제가 돌고는 요 자세히 보니까 요 내려오니까 월전하고 전에 대변항까지 내려왔었습니다. 기장에서. 예, 대변항까지 내려왔는데요. 오늘은 일광에서 그냥 대변항 해서 월전 대변항 나오면은 요 기장역까지 일광에서 바닷가로 나갔다가 다시 기장역까지 일광에서 바닷가 일광 해수욕장 갔다가 요 바닷가로 갔다가 요 지금 바닷가로 찾을지 모르겠는데 바닷가로 해변을 위로 돌아서 요 지금 기장역까지 갈 겁니다. 제가 오늘은 이제 큰딸 큰길 따라 가는 게 아니고 해변으로 나갔다가 기장역까지 가려고 합니다. 일단 나가 보겠습니다. 일광역에 오늘 내렸습니다. 저는 기장에서 오늘 송정까지 해락했는데 그건 또 뒤에 하고 오늘은 일광 해수욕장하고 그 주변에 그 해변으로 갈수 있으면 해변으로 가서 월전이나 대변항 가서 요큰 도로를 따라서 기장역까지 갑니다. 예, 기장역. 예, 거기 일광과 기장 사이의 이 바닷가를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예. 한 코스 졸다가 한 코스 더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막 코스를 바꿨습니다. 월전하고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옛날에 갔는데 그거는 제가 유튜브하고는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월전 대변항 저번에 가봤습니다. 예. 그래서 대변항이나 월전 나오면은 거기에서 요 반대로 기장역으로 오면 됩니다. 예, 오늘 그렇게 걸을 생각입니다. 예, 나가봅니다. 오늘은 그냥 되는 바퀴 닿는 대로 오늘 되는 대로 오늘 걸어갑니다. 예, 발길 닿는 대로 걸어갑니다. 일광 해수욕장 쪽으로 갑니다. 예, 일광 해수욕장 쪽으로 가서 그 송정 방향으로 해변을 따라 내려가다 보면은 월전이 나오고 대변항이 나옵니다. 오늘 거기까지 갑니다, 오늘. 예, 갔다가 다시 이제 기장 시내로 들어옵니다. 예, 오늘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2시간 잡아봅니다. 일단 일광 해수욕장으로 갑니다. 여기는 일광역입니다. 제가 기장에 내리려다가 한정거장 들어가서 일광역에 내렸는데 일광에서 그럼 제가 일광 해수욕장 갔다가 끄트머리에서 해변길을 따라서 쭉 돌고 하면 월전이 나오고 월전 지나면 대변항이 나옵니다. 대변항까지만 가면 이제 역으로 걸어 올라오면은 그럼 한 1시간 정도 걸어 올라오면은 기장역이 나옵니다. 예, 이제 기장역에 가는 건 제가 집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기장역에 가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거기서 가기는 너무 거리가 또 멉니다. 자, 오늘 그냥 이름 체류하니깐 일광해수욕장. 지금 여기 일광역입니다. 예, 일광역. 여기 일광역입니다. 예, 일광역에서 해수욕장 갑니다. 예, 이런 체류 하니까 뭐 해수욕장 걸어도 되거든요. 예, 극기운동이니까 저는 뭐 이거저거 걸어보니까 감기 오늘 아침에 또 병원 가서 약을 타 먹었는데 전번에 약이 똑같아요. 전번에 약이 안 좋아서 또 다르게 또 이야기를 의사면 그대로 지나왔네요. 예, 그래서 한참 먹었습니다. 졸음이 살살 오고 그렇습니다. 자, 일광역에서 지금 일광 해수욕장 갔다가 자, 해변 따라서 내려가 보겠습니다. 예.
아, 오늘은 지금 그 예를 들어 쭉 가보겠습니다. 하여튼 예. 요 다리를 지나서 그때 일광역 앞에 다리 지나는 것 같은데 일단 예, 절로 가봅니다. 오른쪽으로. 여기는 일광해수욕장, 예, 일광입니다. 일광해수욕장으로 가봅니다. 예. 여기도 고층 아파트 많습니다. 일광에도. 예, 고층 아파트 많습니다. 예, 지금 여기 현이 지역입니다. 예. 지도람 보겠습니다. 지도람 현재 지역입니다. 예, 일광역은 요쯤 됩니다. 일광역 여기서 나왔습니다. 요 다리를 건너서 일광해수욕장 쫙 따라갑니다. 따라가서 서울 우유님 일어났습니다. 서울 우유님이라는 게 있는 것은 뭔가 모르겠는데 치유의 바람 세파에 따르지 않으니. 그리고 뭐 서울 오이님이 낭만의 거리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돌아갈 겁니다. 아, 최백호는 일광. 낭만의 최백호 낭만의 거리에 대해서 했습니다. 예, 이쪽 가보겠습니다. 이 해수욕장, 일광 해수욕장 지나서 이리 돌아가 보겠습니다. 갔다가 지금 송정으로, 송정 방향인데요. 제가 기장역으로, 기장역은 안에 내륙에 들어있다가 안으로 쭉 들어와야 됩니다. 제가 저번에 기장에서 대변항까지 걸어 많이 나오고 한 1시간 걸었습니다. 대변항까지 걸어 나왔습니다. 예, 지금, 가만있어 봐. 오른편인가? 아, 이거. 아, 이거 오른쪽으로 가야겠네. 그러면 저도 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아, 오른쪽 해수욕장 같은데. 아, 지금 여기서 다시 한번 지도 한번 더 보겠습니다. 가서. 오른쪽이 해수욕장 같은데 저 다리가 하나 있고. 오른쪽 해수욕장 같습니다. 지도가 여기 지금. 기장이고요. 여기 지금 박태준 기념관 저번에 갔었고, 저 하나 가만있어. 이게 지금 현위치가 여기는 저 밑에고, 오늘은 기장까지니까 장화덤사무소. 일단 오른쪽, 요저 왼쪽에 보니까 지금 여기 저 밑입니다. 아, 이건 지도가 좀 맞지 않습니다. 이거 지금. 예, 지도가 좀 맞지 않습니다. 근데 저, 요, 맞고, 근데, 기장에서 요거네. 지금 가만있어 봐라. 그럼 이쪽으로 가면 어찌 되노? 어이, 혼동됐네. 가만있어 보자. 이거 일단 저 끝까지 가보겠습니다. 다리에 따라서. 이 최백호에 대해서 그런 건, 일단 저는 뭐냐면은, 기장역으로 가야 됩니다. 예. 여기로 가야 됩니다. 요, 잠깐은, 야, 무슨 그거 하고, 여기 지금, 무슨 쇼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여기, 어느 사람이 지금 배를, 요트 비슷한 걸 타고 있습니다. 요트 비슷한 걸 타고 있습니다. 오, 요, 특수하네, 지금 이거.
일광에 좀 일광입니다. 이게 지금 강 지금 강에서 뭔가 요도 비슷한 요도 아니라 좀 뭐고 저런 것도 타고 있네요. 바닥이 안 깊은 모인데 짱대 들어가는 거 보니까 일단 하여튼 이쪽으로 하여튼 이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지금 가서 이제 지금 일광 해수욕장이 거의 해수욕장 안 같은데 하여튼 이쪽 이로 내려가야 됩니다. 제가 아 요거 뭐 이상해요. 쪼끈한 거 여기 바닥 사람 위에 서가 있고 지금 이걸 타고 있습니다. 앞에서 물이 별로 안 깊은 것 같아요. 요즘 그럼 한 30cm 아 한 50 내려가네. 1m 안 내려갑니다. 그냥 재미로 타는 것 같습니다. 뭐 이게 좀 뭐 낚시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재미로 타는 것 같습니다. 아 여기 어디 일광입니다. 아 예 그럼 됐습니다. 일광 해수욕장 예 해변 따라 쭉 가고. 쭉 따라갑니다. 저 끝까지 한번 따라가 봅니다. 예, 저는 일광 해수욕장에 왔습니다. 예, 일광 해수욕장에 왔습니다. 지금 이 지도가 이제 반대로 돼야 돼. 반대로 되면 맞는데 이제 이 반대로 됐습니다. 반대로 됐습니다. 그 일광에 따라서 여기서 이제 죽성까지 내려갔다 기장 대변항 대변항하면 제가 또 이리로 들어갈 겁니다. 기장역 쪽으로. 예, 안으로 들어갈 겁니다. 오늘 일광 주변에, 그러니까 일광하고, 기장 그 사이에 해변을 저 건너편 데크 이런 거 보이거든요. 오늘 거기를 걷습니다. 예, 지금 걷습니다. 일광역에서 나왔습니다. 일광 해수욕장입니다. 일광 해수욕장. 예. 아, 일광 해수욕장입니다. 예. 그냥 저는 도로를 설사장 만들어 가겠습니다. 안에 요 두 개로 갈라져 가 있네 보니까 일광 해수욕장 양쪽으로 예. 예 갈라져 있습니다. 예 일광 해수욕장 양쪽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해변도 있고 양쪽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이쪽에 무슨 모형 같은 게 있습니다. 뭐 배 같은 모형이 있고 이쪽 편이 있고 저쪽 편이 두 군데로 갈라져 있습니다. 그건 쭉 걸어서 제가 저 다리를 건너서 예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전문 일광 걸어서 예, 예. 일광역 가깝습니다. 일광역이 가깝고 그다음 송정역이 가깝고 예 그렇거든요. 자, 저는 지금 대변항이나 죽전에 가면은 오른쪽으로 빠져나갈 겁니다. 제가 예, 대변항에 죽전에 가면은 오른쪽으로 빠져나올 겁니다. 저 건너 지금 데크가 보입니다.
데크가 쭉 있습니다. 예, 걸로 좀 갈 겁니다. 예, 갈 겁니다. 예, 해녀네, 해녀. 해녀상 있습니다, 해녀. 예, 여기 일강입니다. 일강 해변입니다. 자, 이건 일강 해수욕장 해변입니다. 오늘은 평일이라서, 요즘, 요 시민들이 많이 나와있지 않습니다. 예, 일광 해수욕장입니다. 예, 저는 일로 걸어서 일광 해수욕장 거쳐서 일광 해수욕장 걷기 운동 쭉 하고 이거는 이제 안으로 옆으로 밑으로 가는 게 아니고 옆으로 쭉 끝까지 예, 나갑니다. 예, 그냥 해변을 그냥 걷는 겁니다. 이것도 걸어보고 저도 걸어보고 예, 그렇게 합니다. 아, 지도가 일단 예, 가봅니다. 네, 길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쭉 가서 내려가 보면 이제 월전 나옵니다. 월전이나 그 대변에서 저는 오른쪽으로 가면 이제 뭐냐면은 기장역이 나옵니다. 예, 글로 해서 이제 집으로 가는 겁니다. 예, 지금은 여기 조형물이 있는데 선박 조형물이 해수욕장 중간에 딱 있습니다. 그래서 좀 멋있게 해놨는데요. 예, 의미있게 해놨습니다. 선박 조형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예, 선박 조형물이 있습니다. 예, 선박 조형물이 예, 해수욕장 중간에 딱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 예, 모래는 부드럽습니다. 극균동, 해변에서 극균동 하신 분은 일광에는 많이 없습니다. 저쪽에 이제 주변에 좀 마을도 보입니다. 저기 마을인데요. 여기는 뭐 교통길이 편리한 건 아닙니다. 저 사람 차가운 일광역까지 와야 되니까 예, 한적한 시골 마을이랄까. 여기 요 뒤에 도심에서 그냥 땅 좀 있고 그냥 뭐 부산에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이제 그 자기 텃밭 가꾸고 예,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저 멀리 저거 보토 이제 불교 저난 그 글을 낭독하시네요.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위치는 안 나옵니다. 현재 위치는 안 나오는데요. 요 죽성은 요 밑에고, 우리가 지금 말하는 건 일광읍 행정복지센터고, 예, 일광읍 행정복지센터. 요렇게 지금 나가는 겁니다. 옆으로 나가는 겁니다. 여기서 예, 죽성이 오면 제가 이제 나갈 겁니다. 또는 대변 오면 이렇게 나갈 겁니다. 예. 자, 좋습니다. 오, 여기 좋습니다. 여기, 저, 예. 군함, 예, 무슨, 함 전망대를 함수 모양 만들어 놨고, 이제 바람도 피하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예, 일광 해수욕장. 예, 이제 저는 내려 간박 빙 돌면서 건너가서 또 이쪽 풍경. 이쪽으로 이제 주택, 저쪽으로 많이 살지요. 일광역 주변으로. 일광역 주변은 많이 삽니다. 지금 뭐 저는 뭐 옥상에 있는 그것도 제가 가꾸기 힘들더라고. 조금만 더, 뭐 10개만 더 하면 힘들어요. 예. 그거 저 물값 이런 것도 물도 많이 안 줘도 그렇고, 물값이 이제 수도를 하다 보니까, 물값이 그래. 지금 이제 오늘 밤에 비가 온다니까 이제 물 받아서 이제 본격적으로 처음으로 제가 이제 그 해봅니다. 이때까지 비가 독특히 안 왔어요. 요번에 이제 그릇 같은 것도 좀 많이 해놨는데, 참, 오늘 시간 나면 가서 그릇 같은 거 어디 가서 또 구해올 수 있습니다. 제가 보고, 나중에. 자, 지금 저는 일광 해수욕장을 걷고 있고요. 일광 해수욕장 주변에는 무슨 죽전, 무슨 이런 데 있습니다. 죽전. 그 다음 대변항까지. 예, 대변항에서 무조건 제가 돌아와야 됩니다.
그 쭉진에서 제가 기장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제가 보고. 배에서 지금 막 앰프를 크게 틀고 있습니다. 멀리서. 이렇게. 앰프를 크게 틀고 있습니다. 기장들. 자, 일광해수욕장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해변에도 카페나 횟집이나 음식점이 있는 게 아니고 빌라도 있습니다. 일광은. 예, 일광은 저 빌라도 있습니다. 해변가에. 일광이 그리 먼 거리는 아닙니다. 예, 송정 조금 떨어져도 일광도 이제 뭐 그러니까 예. 해수욕장이 바다에 가까우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저는 지금 뭐 제가 그 뭐 위치가 뭐 집은 또 그래도 운동도 하고 또 왔다 갔다 해 하고 예, 그런 거 하면 또 적당하다 저는 봐요. 제 집 위치도 뭐 운동도 하고 그거 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자가치도 갈 일 있으면 가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사람이라는 그 욕심으로 하면 한정이 없죠. 예. 그래, 제가 이제 이거 저 자제 절제란 거 네 단어 있지 않습니까? 네 단어 네 개. 예, 네 단어가 네 단어로만 잘 충실하게 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예, 절제. 예, 절제해야 됩니다. 욕심을 버리고 절제. 예, 주식할 때도 그래요. 예. 이렇게 하다 보시면은 예, 손해 안 보고, 오늘 금융이자나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한 번씩 엎어지는 거, 그게, 마이몰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량주, SK, 삼성 그런 거 사면 망하지는 않습니다. 반동가리는 나도. 예, 그래, 반동가리까지는 안 나고. 예, 그래요. 그러니까, 투자라는 건 꾸준하게 해야 되고, 예. 그렇게 했으니, 그래서 몇 년, 5년, 10년이 버텨야 됩니다. 예, 그렇다 보면 조금씩. 예, 그거 해야 되는데, 그래야 나중에 보면 어느 시점에 그걸 집으로 샀다? 그걸 주식으로 그대로 지금까지 들고 있다? 그러면 주식으로 들고 있는 건 또 금방 환금이 돼요. 좋은 게. 예. 부동산은 또 팔아야 되지만, 이거는 그냥 그대로 바로 팔아버리면 되죠. 예. 아, 여기 카페인데, 여기 젊으신 분들하고 많습니다. 예, 그럼 돌아보겠습니다. 예, 돌아보겠습니다. 여기 카페입니다. 그럼 좀 돌아보겠습니다. 예, 앞으로 갑니다. 저 데크로 올라갈 겁니다, 데크. 야. 데크. 말도 안 해. 이거 골랐잖아. 여기는 지도상으로 보면 옆으로 쭉 간 데, 월천 쪽으로 쭉 옆으로 쭉 간 데가 있습니다. 글로 가면 밑으로 쭉 가는 게 아니라 옆으로 쭉 제가 갑니다. 가갖고 이제, 여기 밑으로 살짝 내려가거든요. 예, 거기도 뭐든지 걷기 운동하면 되니까, 예, 그 일광입니다. 일광도 괜찮아 보니까. 예. 일광입니다. 바다 있고요. 아, 이제 데크 따라서 월전이나 개변까지 갑니다. 예, 그리고 여기 갑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또 음식을 좀 바꿉니다. 또 약간 바꿔서 해보고 있는데 라면을 그냥 라면만 끼려서 그 면만 건져 먹고 이제 버려버리거든요. 예, 그렇게 좀 하고 있는데. 한 오늘 두 그릇째, 어젯밤부터 그랬어요. 테스트 해보고 있는데. 전번에, 제가 라면 먹을 때, 이제 그거, 라면의 뭐 한 두 배, 세 배 된 게 이제 최소로 망겼어요. 예를 들어 무슨 담아내기나 이런 거 망겨, 듬뿍여 먹었어요. 예, 그래, 그걸 안 넣고, 면만 딱 좀 먹어요. 밥 다 먹고. 밥, 맨밥 한 그릇 딱 먹고, 조금만 밥그릇에.
먹고 제일 마지막에 라면도 끼리 갖고. 아유, 감사합니다. 뒤로 저로 길이 나 있겠습니다. 보니까요. 여기로 가면 조금, 뒤로 길이 나 있는 것 같아. 한번 보자. 예. 길로. 여기까지 봅니다. 여기까지 오고, 바닷가? 댓글길로 가려고 그러는 저가. 예, 뒤로 가봅니다. 아, 이건 일강입니다. 제 일강에서 일강 해변을 쭉 가다가 죽전이나 대변항 나오면 제가 오른쪽으로 해갖고 일강역으로 갑니다. 예, 일강역 가는데 거기서 한 1시간 잡아야 됩니다. 40분 1시간. 이렇게 가면은 이제 일강역에서 제가 일강 다음에 일강 해운대 방향으로 갈 때 일강 다음에 기장입니다. 바로 그러니까 한 코스 사이에 있는 해변을 본다 이 말입니다. 예. 자, 여기로 가면 이제 데크가 나옵니다. 내가 모래사장으로 가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여기로 갑니다. 예. 또 건너서 제가 가면서 또 이쪽으로 또 찍으면 되니까요. 일강에서 이제 뒤쪽으로 이렇게 해변을 따라서, 해변 도로가 있고, 저는 이제 나무 데크 길을 가려고, 일로. 이거 되게 좀 보이는데, 예. 아, 그, 또 밑으로 가네요. 그럼, 아, 요건, 선상, 아, 요 뒤로는 길이 없고, 예. 이렇게 나무대 길도 보이겠습니다. 아, 요 요트 많습니다. 요, 이제, 그 개인용 그냥 간단한 요트입니다. 제트스키, 예, 제트스키를 하죠. 됐습니다. 예, 여기로 들어갑니다. 그럼 위로 가면 위로 쭉 가버리죠. 예전 해변도로 이제 가는 거죠. 예, 여기 내려갑니다. 네, 해변으로 갑니다. 네. 아, 여기도 지금, 요 수상석기하고 뭐 그런 거, 요, 지금, 요 무슨 뭐 본부 같습니다. 지시본부. 예, 운영 지시본부입니다. 네, 운영 지시본부. 자, 아, 여기서, 아, 일강에도 아파트 많이 지나왔네, 보니까요. 예, 일강에도 물건 못지 않습니다. 지금 지나온 게 아파트가. 예, 못지 않네요. 물건보다는 뭐, 예, 물건도 뭐, 그리, 예, 양산 옆에 물건, 양산 안에 먼저 물건이니까. 예. 이제 이끼가 있으면 뭐 물이 안 좋다는 거예요, 지금, 뭔가. 예, 물이 안 좋아, 이끼가 있으면요. 파래 같은, 예, 이끼나, 이거 이제 파래인데, 이거는 좀 성격은 다르지만, 예, 파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심은 그래 안 깊어요, 이거는. 예, 낮아요. 수심은 낮습니다. 나지막한 게 이제, 계속, 거기 저어서, 요트를 저어서 내리까지 걸어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 그니까, 저쯤에 가면 뭐, 한, 그, 1m쯤 되겠죠. 예, 저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딱, 다 퇴적된 거예요. 모래사장이. 점점 모래사장이 넓어지겠죠. 그러니까, 일광은. 예. 자, 이거는 제가 유튜브하고 처음 걷는 길입니다. 이게. 예. 자, 일광에서 월전 사이. 예, 그런 적이 없습니다. 다 밑으로 가버리고 그러지. 예, 어, 저기서 폐선박 큰 거 하나 있습니다. 길이 어찌달란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내려가 봅니다. 예. 예, 이건 지금 다 여기까지 뭐 사람들이 올 수 있어요. 올 수 있는데 무슨 채취는 안 합니다. 저는 무슨 공장 무슨 그런 뭐 어마어마한 큰 배인데 저 한국 저반자 세탁한 거 보니까 저쪽에는 좀 깊이가 있는 것 같고요. 깊이가 있습니다. 보니까 배가 큰 배입니다, 지금. 어마어마 큰 배입니다. 한 100m 되겠습니다. 100m, 뭐, 좀 되겠습니다. 자, 데크, 네, 데크 길을 쫙 가봅니다. 아, 이제, 옆으로 쭉, 지금 옆으로 쭉, 해변 끝까지
막 길었는데, 걸어보니까 그래 길진 않았는데요. 오늘 안에 이제 쑥 들어가 있다 보니까 퇴적물이 많이 쌓이죠. 예, 퇴적물이 많이 쌓입니다. 아, 여기서 낚시합니다. 낚시하고 계십니다. 그건 바닥에 이제 기는 거, 뭐, 덮치. 그런 낚시할 것 같습니다. 이건 자갈입니다. 예, 자갈이기 때문에. 30분이네. 아, 요, 지금, 해수욕장 벗어나서, 예, 요거, 일광해수욕장은 이제 벗어났습니다. 벗어났고, 오른쪽 데크네요. 오른쪽 일광해수욕장, 끝지점, 예, 리얼합니다. 아, 조합 떨어졌네. 예. 자, 이것으로서 화면을 바꾸겠습니다. 감사합니다.